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멘트님이 새벽에 일찍 보러 가신다길래 오늘 쉬는 날이라서 가보고 있습니다. 오늘 한파주의보인데 네,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. 옷을 엄청 따뜻하게 입고 오긴 했는데 네, 이걸로 이제 추위를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등산 시작합니다. 지금 6시 15분? 6시 15분 정도. 잘 안 보이는데 네, 일단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. 네, 삼각길까지 올라왔어요. 완전 밤이라 안 보이는데 저 앞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. 남산타워랑 서울 일대가 보이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좋음이어서 진짜 잘 보입니다. 롯데타워도 보인다. 도착했습니다. 약간의 매직아워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야경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디는 알파이브, 렌즈는 2870, ISO 200, 5.0, 인터벌 6초로 돌렸습니다. 화각은 28mm입니다. 엄청 빨갛네. 진짜 엄청 빨개요. 저는 해외 각도랑 살짝 안 맞아서 딱 저 중앙 노리고 있는데 28mm 하면 저기까지는 안 나와서 조금 아쉽네요. 저기 볼록한 산에서 막혀가지고 저기 싶다 나오면? 그런 것 같아요. 밝은 거 보니까. 아, 오늘은 관광으로 찍어야지 해랑 같이 가야 돼요. 네. 장갑 빌려드릴까요? 어? 제 거 쓰실래요? 네, 드릴게요. 아니, 저 어떻게 주머니 손 놓고 있을 거라. 이거 끼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어, 금방 끼울게. 어, 8분의 1초까지 줄었다. 8분의 1초. 지금 시간 일출까지 20분 남았습니다. 아, 선체로 죽을 것 같아요. 너무 추워. 오, 온다. 올라온다. 이제 산 뒤에 올라와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줘. 오, 이쁘게 나온다. 더 낮아지면 안부가 죽을 것 같아서 3분의 1씩 한번 낮춰봤습니다. 바비 하나가 쉽지 않아. 예, 맞아요. 두 개 이상 들고 와야지. 뭔가 여기저기 동시에 찍으면서. 근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. 네, 3200분의 1초까지 올라갔는데 예, 그 피크 뜨는 거 좀 보면서 히스토그램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언더로 찍을지 오버로 찍을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찍고 있는데 새가 오늘 많이 안 지나가서 예, 새 지우는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. 요즘 타임랩스만 작업하고 있는데 영상에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옛날 사진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촬영은 이걸로 마치고 배터리가 없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